숨어있는 이쁜 여자, 표여진.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쁜 여자 코너의 후속작이죠. 예, 숨어있는 미녀 찾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숨어있는 미녀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근데 숨어있는 미녀라고 하기도 뭐한 게, 표여진 씨는 나름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썸썸에서도, 예, 남의 남자를 뺏으려고 하는 어린 당돌한 여자. 아, 그리고 전역 드라마에도 당당하게 주연 배우로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드라마에도 또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봤던 드라마 말고도. 예. 이 표혜진 씨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 나이는 좀 제가 까먹었는데. 예. 자, 표혜진 씨가 뭐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점점 이제, 근데 아직도 근데 사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숨어있는 미녀 찾기로다가 주인공을 또, 근데 사실 숨어있는 미녀 찾기가 이쁜 여자 코너랑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제목만 살짝 뭐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쁜 여성들을 또 소개하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봐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예. 이제 작품에서 이제 자주 찾아뵈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마음속에 또 저장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주접을 많이 떠네요, 제가. 예. 자, 이 표혜진 씨 사실은 그때가 가장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썸남 나왔을 때가 가장 예뻤던 것 같고, 저녁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제 다른데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올라오면 제가 보는데, 사실 썸남 때딱 처음 봤을 때만큼의 그런 감동은 좀 적긴 한데, 우리가 얼굴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기력도 좋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귀여운 모습도, 예, 꽃받침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또 표혜진 씨가 표시성을 가진 여성 배우가 그리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 예명일 수도 있지만은 예. 자,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글씨가 쪼만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예, 시청자분들은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자, 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자, 모자 쓰신 부분도 이쁘고. 근데 이쁜 여자 코너의 단점은 이쁜 여성을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는 데에는 장점이 있는 코너인데 문제는 할 말이 거의 없다. 거의 예쁘다, 예뻐요, 아름다워요, 와우! 뭐, 이 정도. 예. 그런 코너인데요. 예. 이거는 뮤직비디오 나온 건가요? 예. 이거 되게 귀엽게 나왔다, 이거는. 예, 되게 귀엽게. 예, 우리 귀여운 표혜진 양인데요. 예. 표혜진 양, 이건 셀카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셀카도 많이 찍으시는 여성이니까. 예. 이거는 글쎄, 아까 이게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자, 뭐, 딱히 제가 뭐 소개시켜드리거나 말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쁜 여자 코너, 숨어있는 이쁜 여자 찾기 표혜진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